보스니아 청년에 의해 암살당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이 사건으로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만약 황태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방탄복이 총을 막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방탄복을 만드는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지금은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까지 등장했죠. 이 철갑탄은 1cm 두께의 철판을 뚫을 수 있습니다. 방탄복은 방탄 섬유와 충격을 완화해주는 트라우마 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총알을 막아주는 것은 방탄 섬유죠. 여러 장의 천이 겹쳐져 있는 것이 바로 방탄 섬유인 아라미드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쌀자루에 사용되는 천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이 섬유에는 특별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방탄 섬유인 아라미드는 벤젠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벤젠고리란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 하나를 끊으려면 실 한 군데서만 끊으면 되지만 만약에 두 가닥으로 돼 있으면 양쪽을 다 끊어야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젠고리가 있게 되면 양쪽을 다 끊어야지 결국 분자 전체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열에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탄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총알을 막아내는 순간을 담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총은 32구경. 32구경은 7.65mm 지름의 탄환을 사용하는 총입니다. 이 총을 사용할 실험 참가자는 현 사격선수 송슬기 씨입니다. 32구경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알루미늄 캔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실제 속도보다 수백 배 느린 초고속 카메라의 영상을 보면 총알이 닿자마자 알루미늄 캔이 부서집니다. 알루미늄 캔은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1mm 두께의 철판. 다시 한번 송슬기 선수가 철판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보면 철판을 깨끗하게 관통하는 총알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멀리서 사람을 겨냥해 쏘아도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위력입니다. 그렇다면 방탄복은 32구경의 총알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마네킹에 방탄복을 입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방탄복을 향해 정확히 조준을 하는 송슬기 선수. 총알이 방탄복을 뚫고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봐도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방탄복을 벗겨 확인해보니 방탄복 뒤로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탄 섬유에 그대로 박힌 총알. 철판도 관통시켰던 총알이 천을 뚫지 못했습니다. 의료용 섬유의 경우에 1제곱미리당 집속체로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성냥개비 정도의 굵기가 되면은 몸무게가 60kg 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걸리고요. 파라라미드 경우는 한
24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옷감으로 사용되는 일반 폴리에스터, 방탄복에 사용되는 파라아라미드, 일반 폴리에스터보다 내구성을 강화시킨 강화 폴리에스터, 세 가지 원사를 가지고 탄성과 인장 강도를 비교 측정했습니다. 인장 강도란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정도를 말하죠. 먼저 폴리에스터 원사를 측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탄복에 사용되는 파라아라미드. 마지막은 강화 폴리에스터인 PET입니다. 세 가지 원사를 비교해보면 파라아라미드가 가장 빨리 끊어지는데요. 이것은 실마다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측정된 수치를 비교해보면 파라아라미드가 폴리에스터보다는 10배 이상 강도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방탄 섬유가 총알을 막는 비결이 있습니다. 총알이 뚫지 못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섬유이기 때문에, 강인한 섬유이기 때문에 우선 지지력이 세죠. 그 직물 자체가. 그것이 이제 1차 방어는 하겠지만 한 겹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소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겹을 하게 되면은 그 한 겹 한 겹을 통과하면서 점점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소산됩니다. 그 결과 이제 몇 겹이 지나게 되면은 관통력을 잃고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탄복에 사용되는 파라아라미드는 여러 겹 꼬아 사용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을 그물처럼 짜고 다시 여러 겹을 겹쳐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방탄 섬유에 총알이 닿으면 총알은 순간적으로 정지하며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방탄복에 박힌 총알을 꺼내보면 총알의 끝이 뭉뚝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방탄복에 닿아서 총알이 버섯 모양처럼 찌그러지는 것을 머시룸 효과라고 부르죠. 방탄복 외에도 총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또 다른 소재도 있습니다. 바로 방탄유리죠. 방탄유리는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강화유리보다 얼마나 강도가 강할까요? 일반 유리보다 훨씬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 그러나 32구경 총알을 맞자마자 강화유리가 그대로 뚫려버리면서 산산조각 납니다. 같은 조건으로 방탄유리가 총알을 막아내는지 실험했습니다. 방탄유리에 총을 정조준하고 그대로 발사. 방탄유리에 총알 구멍이 안 보입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보면 총알이 방탄유리에 닿자마자 산산조각 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필름은 폴리에스테르라는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층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알이 관통됐을 때 이 필름을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해서 여러 겹의 필름을 통과하면서 총알의 속도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필름 뒤에 붙어있는 특수 접착제에 의해서 그 총알의 충격이 완화되게 되죠. 그래서 방탄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초고속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면 총알이 방탄유리에 닿을 때 방탄유리가 금이 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특수 접착제가 유리 파편들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뚫리지는 않죠.
총알 파편 중 유리로 향해 돌진했던 조각도 결국 방탄 유리를 뚫지 못하고 박혀버립니다.